지역 문화예술계도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현대예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마다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빼곡한 고층 건물보다 더 높이 우뚝 솟은 대관람차. 하늘에서 본 울산 번화가의 풍경이 좌우로 펼쳐집니다. 대왕암공원의 소나무 숲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공단으로 포개집니다. 까마귀의 시선으로 울산을 표현해낸 미디어 아트입니다. 울산이 내 고향이고 여름에 잠깐 시베리아를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한 곳에 고향을 두지 못하고서 양쪽에 다 떠도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울산 출신 작가를 포함한 85팀이 시각과 공연 예술 작품 55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회화, 미디어 아트 설치뿐만 아니라 공연, 비보잉 모든 장르들이 융합되는 새로운 실험적인 전시를 보실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올 연말까지 야외 힐링 인문학과 7080 음악회를 비롯해 색다른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열린 예술 무대 뒤라는 내일 저녁 3년 만에 다시 야외 공연을 선보입니다. 가수 조성모의 사회로 인기 그룹 부활 등이 출연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뒤란 공연을 좀 즐겨주셨으면 하고 저희 제작진들도 라이브에 강한 가수들 중심으로 많이 좋은 공연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구 현대예술관도 영화관과 미술관을 다시 개방하는 등 지난 2년여간 움츠러들었던 울산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남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색적인 거리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울산대공원 정문 앞에서 그랜드 피아노 두 대를 활용한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의 앙상블 연주가 펼쳐집니다. 또 오는 7일 태화강 남구 둔치에서는 홍진표 트리오 등 지역 예술인 세 팀과 초청 가수 글렌체크가 선보이는 춤과 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